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이제 목재에 대한 부분이죠. 음향목이 뭔가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힘들 수밖에 없군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를 들수 있겠죠. 파이팅! 네. 마틴이나 테일러 나무가 이케아 가보셨죠? 왜 스프루스는 거의 상판에만 사용되는지 마호가니나 샤펠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상판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죠. 네.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겠죠. 소리가 별로 거지 같아서 안 쓰는 거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죠. 옆에서 띠 해야지. 자, 먼저 스프루스. 네.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 가문비 나무. 그건 됐고요. 높고 추운 곳이 아니면 좀처럼 살기 힘든 식물로 5배에서 2,300m까지 산지에서 자란다.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북쪽에 상록 침엽수림을 구성하는 나무로 민족 한이기 이전에는 풍부한 목재 저울이 이루고 있었으나 인도에서 저도 많이 걸쳐졌다. 진짜 이해가 됐다. 됐고요.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며 울림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기타, 바이올린, 비엘라, 첼로 등의 악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내주는 시더와 달리 악기가 길이 들면서 깊고 중후한 음색을 갖게 됩니다. 스프루스. 스프루스는 말씀하신 대로 뭐 가문비나무 아니면 전나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기타가 통기타가 미국 악기일 수밖에 없는 뭐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스트라스부르스의 원래 제일 큰 산지가 북미 대륙이에요. 그래서 미국 뭐 추운 쪽이나 캐나다, 알래스카까지 그 스프루스가 많이 나고 스프루스는 스트라스부르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 이게 뭐 어느 게 더 단단하냐, 어느 게 더 소리가 좋냐 막 이런 걸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스트라스부르스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옳다 그르다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시트카보다 유러피안 쪽이 조금 더 단단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무르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무른 게 앵겔만, 그거보다 더 무른 게 시더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통 에드론덕 스프루스가 더 단단하고 단단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단단해서 판을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울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양으로 생각하지만 베어클러 있는 나무들 있죠? 네네. 시트카에 베어클러가 있으면 에드론덕보다 더 단단하게 소리가 나요. 그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트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뭐 시트카보다 앵겔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화려한 소리가 나지만 힘이 없고 뭐 이제 에드론덕이 좀 더 강한 소리가 나지만 화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강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시트카가 그 어느 정도 강한 소리부터 어느 정도 부드러운 소리까지 제일 커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시트카가 요만큼이면 그 밑에 앵겔만이 요정도, 에드론덕이 요정도, 요정도라서 그래서 시트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정도부터 어느 정도 강한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나무라. 네. 스프루스 하나 물어봤는데 앵겔. 그리고 베어클러라는 거는 봄 발톱이라는 얘긴데 실제로 봄이 긁은 건 아니고 그치 자라면서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나무 결 위에 이제 곰이 핥힌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모양이 무늬가 생겨요. 부기직전에 무늬가 생겨요. 근데 이게 좀 잘 나오면 막 되게 화려하게 무늬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히 시트카에 베어클러가 있으면 훨씬 단단한 나무가 된다는 거. 오야. 진짜 베어클러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럼 나무가 제대로 못 자라겠죠. 그리고 오히려 또 베어클로가 있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는 찾는데 누구는 또 싫어하죠. 스프루스 하나 물어봤는데 자 로즈우드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질이 원산지이고 높이가 20m에 달하면 38m까지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깃골적 잎이다. 꽃은 크기가 작은 게 나비 모양이고 원축꽃 차이를 이룬 아래로 다른 사람과 알려주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신재 부분이 썩어 없어지므로 나무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생겨 이게 핵심이지만 따뜻하고 중저음이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어쿠스틱 기타에 지판이나 4개 재질로 많이 사용되며 자체에 유분이 많아서 오일을 바르거나 별도의 피니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일단 4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4개 사용한 건 지판에는 사용하는 경우 지판과 브릿지 지판과 브릿지에 보통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로즈우드가 기타 제작 역사에서 이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 나무인데 시작부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보시면 학명이 써 있는데 이 학명은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다들 좋다더라 그래서 다들 존경하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학명이에요. 이거는 달베르지아 니그라. 근데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말 그대로 이제 브라질 아마존
유학에서 이제 자라는 로즈우드인데 이게 이제 음향목으로 축구판재로 최고의 나무라고 하던 나무예요. 그래서 그 기타 시장에 보면 통기타 시장에 프리워 모델들이 있어요. 세계대전 이전에. 프리워. 근데 그때는 라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에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축구판 이렇게 기타를 만드는 게 뭐 그냥 당연하던 시기라 나도 소리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원 모델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근데 이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초호화 고급 가구 이런 데서 로즈우드를 정말 많이 써요. 그냥 대강 깎아놔도 결이 이렇게 이쁘게 쫙 나와서 온별한 벌목 때문에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티스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조약 거기에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네, 거기에 이제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92년에 걸리면서 그 다음에 대체목으로 찾기 시작한 게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게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랑 인디언 로즈우드. 근데 마다가스카도 이미 걸렸고 재작년에 인디언 로즈우드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로즈우드 아예 말이 많아졌습니다. 뭐 제작자들 중에는 인디언 로즈우드를 최고의 음향목이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다른 뭐 브라질리언이나 뭐 포코볼로 마다가스카 이런 거보다 가공이 좀 더 쉽고 소리는 잘 나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많은 고급 기타 조합이 스타카스프루스의 인디언 로즈우드 조합. 로즈우드는 특징적으로 보통 그 이퀄라이저 모양을 보면 이렇게 V자 같은 모양이에요. 저음 세고 중음역대는 좀 약하고 고음 세고. 근데 이게 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음역대가 세고 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기름진 느낌의 소리를 내는 나무라서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TMI로 하면 저기 뭐야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 모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게 다 틸리아라는 목재로 대체가 되어 있고 네. 근데 아직도 인디언 로즈우드로 나오는 기타들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로즈우드는 인디언 로즈우드다. 자 마호가니 높이 약 30m, 지름 약 1.8m. 아 근데 나무가 이 가공된 것만 봤기 때문에 원래 나무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남북지름 붉은 갈색으로 잘 벗겨진다. 잎은 어두운 나무, 딱수, 깃골, 겹, 잎이다. 작은 잎 초를 바꿔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잎이다. 가공성이 좋아서 가구재, 악기재, 장식재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호가니가 이제 기타 쪽에서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제일 큰 약점은 이걸 너무 까발리는 것 같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타들의 마호가니라고 써 있는 건 거의 100% 이제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100%는 100%인가요? 아닌가요? 99.9%? 거의 진짜. 그러니까 중미, 남미 이쪽이 보통 원산지라 그 사이티스 그것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밖으로 수출이 금지예요. 오. 그래서 기타에 쓰이는 원래 마호가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밖에 못 쓰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넥재와 고급 기타의 후판 브레이싱에 마호가니를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목인 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는 나무 사펠이나 나토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요. 그래도 더 좋은 나무를 써야겠다 하는 분들은 사펠 말고 이제 정말로 아프리칸 마호가니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나무를 들여와서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마호가니도 워낙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요즘에 뭐 마틴이나 테일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넥재도 마호가니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웬만큼 비싼 거 아니면 정말 아메리카산 마호가니다 하면 제뉴인 마호가니라고 대놓고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탑솔리드 쪽이나 합판 쪽에서 보는 마호가니라고 적혀 있는 건 사실상 마호가니는 아니다. 아. 네, 다 대체목이다. 그 진짜 마호가니로 만든 건 북미에서 만들어서 온 것만 일부가 진짜 마호가니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네. 정리가 아니라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투머치. 오케이. 사실 이제 이 목재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그것들을 취합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